네,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철학과의 성창원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네. 네. 네, 여러 가지 뭐 밖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시절인데 사실 금년은 철학과 굉장히 기쁜 해입니다.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그걸 기념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일단 두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시부터 6시까지 저희 철학과 선배님들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후에 6시부터는 교회관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재학생도 마찬가지고 다 빠짐없이 식사 자리까지 오셔서 계속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배님과의 대화 시간은 철학과 행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고려대학교 코어 사업단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과대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우님 소개는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을 거고 일단은 학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개회사를 잠시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철학과장 김창래입니다. 오늘 철학과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철학과 선후배들 간의 따뜻한 대화의 장, 많은 결실을 기대하게 하는 대화 한마당을 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고려대학교 코어 사업단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 진심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분들은 누구보다도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우님들 그리고 또 두 분 연사님이십니다. 무척 바쁘신 분들이라 시간을 내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오로지 후배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박중구 교우님과 박영환 교우님께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온 학과장으로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대학 시절 철학을 공부하셨고요. 각기 기업과 언론이라는 분야에서 큰 사회적 성공을 거두신 분들입니다. 반면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아직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장래의 직업적 삶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아마 많은 고민과 기대에 막연한 불안감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신 두 분 선배님께서 장래에 펼쳐질 여러분들의 직업적 삶과 관련하여 불안감은 덜어주시고 궁금증은 풀어주시고 기대감은 키워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 있으면 기탄 없이 질문해서요. 이 자리가 아니라면 세상 어디에서라도 얻을 수 없는 것, 이 두 분께서만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오늘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인 대화 기대하면서 간단한 교회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실 선배님은 박중구 교우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선배님의 성함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근에 또 문과대학에 많은 기부를 하셔서 문과대학에서 인문융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철학과 6.2학번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상상이 좀 안 되는 굉장히 큰 선배님이십니다. 박중구 교우님은 우신컴택을 창업을 하셨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일단 앞으로 모실 텐데요. 그 전에 이 순서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약 10여 분 정도 교우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박중구 교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철학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김창래 학과장님으로부터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적임자인지 지금도 조금은 걱정스럽고요. 큰 그 뜻을 품고 사회에 나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아 영광이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근데 단지 저는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창업한 회사가 43년째인데요.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가 화학 화공약품 전문 상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 아니면 조언들이 매우 제한되고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납득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걸어온 길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62학번입니다. 학교 생활은 굉장히 평범했고요. 독일어 실력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당시에 최동희 교수님 독일어 원강 시간만 되면은 그냥 안절부절한 그런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재학 중에 ROTC 훈련을 받아서 졸업하고 68년도 6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68년 당시 상황에는 취업을 할래도 전공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응시를 하지를 못했죠. 일반 기업체에는. 근데 능력이 있는 분들은 대학원을 가고 또 사회과학 쪽 대학원으로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취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단지 응시를 허용해 주는 부분은 신문사와 방송국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KBS에 우리 후배님 나와주셨는데 근데 응시를 해서 신문사 두 군데 방송국 두 군데 응시를 했는데 시험은 잘 봤습니다.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자꾸. 아 이게 내 한계구나. 그래서 영어학원을 다녀서 지인의 소개로 그 이듬해 1월에 화공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벤젠각, 뭐 우리 그런 말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근데 벤젠각도 잘 모르고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좀 배웠습니다만 화공약품 회사를 들어가니까 처음엔 배달만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일주일에 8일을 일했다고. 그리고 모르니까 외웠습니다. 카탈로그를 그냥 왜 그런지도 이유도 모르면서 외우고 외운 걸 활용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화학공업 수준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소싱해서 들어오는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에 화학품, 굴지의 화학회사들이 한국을 많이 들어왔고 그때 이제 저하고 거래를 담당해서 제가 담당을 하게 돼서 1년 후에 시작을 했죠.
학원에 다니는 영어 실력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해외 연수 계획이 있어서 화학을 이론적으로는 배울 수가 없었죠. 그러나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조해서 어떻게 응용되는가 정도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 있던 회사가 제 월급이 1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은행원 월급이 35,000원 줄 때인데 12,000원을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겠고 저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제 처가 결혼을 했는데 제 처 월급이 저보다 월급이 두 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취급하던 품목이 주로 신발.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전통적인 신발이 고무신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운동화 소위 슈즈를 많이 생산하게 됨으로 해서 세계적인 우리 공급 국가가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들 그 다음에 재생 타이어 아직 우리나라 자동차나 타이어 생산 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재생 타이어 같은 데 들어가는 화공약품들을 취급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혼을 하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회사를 사직을 하고 몇 개월 노는 사이에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때 굉장히 제가 몇 개월 노는 사이에 저를 강력하게 개인 사업을 독립해서 사업을 해보라고 추천을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외국 기업도 그랬고 국내 거래처도 그랬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분들이 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 한다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고객한테 주위 동료들한테 신뢰를 얻었다는 거죠. 화학을 잘 몰랐어도 됐고 외국어가 그렇게 유창하지도 못했지만은 신뢰하고 신용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용이 저한테서는 큰 자산이고 자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그래서 회사를 창업하기 1974년인데요. 1974년이면 그 당시 주위 환경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1972년도부터 시작됐던 5.12 쇼크가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원유 1바렐이 원유 1바렐이 2불이 됐던 시대에 산유국이 단결해서 오펙을 만들고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2불짜리 원유가 20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원자재 파동이 난 거죠. 근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고통이었지만은 또 지 같은 사람한테는 기회였습니다. 원자재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고무산업이
잘 아시지만 뭐 나이키니 아디다스니 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력을 보고 하청을 줘서 그 브랜드를 우리가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동차 공업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가 참 운이 좋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 와중에 늘 새로운 소재, 자동차 품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서 새로운 소재를 찾고 소개받고 또 그것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대우자동차에 소개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채택되고 또 그것이 채택되면 더 신용이 쌓이고 저는 저대로 비즈니스의 실적이 쌓아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실적을 쌓아지게 되니까 저도 자본금이 필요하고 은행 거래가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1960년대나 70년대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나간 얘기니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겠다 그러면은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겠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빼고 900만 원만 줍니다. 100만 원은 강제 예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고도 또 뭐 참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나쁜 관행이 없는 외국계 은행을 거래를 하다가 내가 특정한 은행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하지만은 신한은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제 회사를 찾아와가지고 담보 없이 수입 보증, 수출 보증, 운영 자금 보증을 무조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주저했지만 나중에 받아들였는데요.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 에피소드입니다만 제가 물었습니다. 신한은행에 왜 아무 담보도 없이 저를 그렇게 지원해 주겠느냐고 그랬더니 신한은행에서 제가 임대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사장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사장이 몇 층에 박중구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 건물에 10년 있는 동안에 임대료를 하루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음으로 안 주고 항상 현금으로 주고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미리 주더라. 이런 회사 거래하세요. 그 다음에 요즘은 불가능합니다만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관할 세무서를 찾아갔답니다. 세무서를 찾아갔더니 그때는 제가 개인사업자였거든요. 관할 세무서에서 평균 동종업종의 그 과세 그 표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아무튼 평균보다 동종업종에서 평균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회사입니다. 그 세무서에서 10여 년 겪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신한은행의 마케팅 방법도 독특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신용을 제 사업의 바탕으로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닥쳐온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외환 IMF 외환 위기 때 아시죠? 우리나라 상위 30대 그룹 중에서 17개 회사가 도산하거나 타사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에서 소득 신용한도같이 회사가 300개 회사 중에서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회사 규모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신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무역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은 아시게 되겠지만은 외국에 수출을 하면은 그 당시 IMF 외환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수출을 해도 은행에서 돈을 안 줍니다. 원래는 주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미국은 미국에 추심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추심하면 30일 이상 걸립니다. 근데 지 회사는 그 자리에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그런 식의 회사 경영의 어떤 제 자신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외환 위기를 통해서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는 두 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 신용 하나 때문에 주위에서 무차입 경영이래서가 아니라 해외 거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신도 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하죠. 그러나 이어져 가려고 그러면 역시 신용이 뒷받침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1990년대부터 제가 제 활동의 외연을 좀 넓히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가 제 사업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게 해외 자본, 해외 기술을 국내에 라이센스 해주는 거였고요. 또 많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인맥을 가진다 그러는 것은 지금 말씀드려도 신용을 얻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요, 응원자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신용이 있고 겸손한데 지원해 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우리가 소련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우리가 소련의 경협 원조로 30억 불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15억 불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도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테이크 리스크라고 그러죠. 리스크 위험 부담인데 사실 리스크라는 말은 도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소련에 가서 노태우 경협자금으로 우리 화공약품을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죠. 그때 동구권에도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아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취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좋은 직장 골라야죠. 근데 중소기업장에서 보면은 무슨 청년 실업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지만 사람을 못 구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은 정말 중소기업, 그리고 요즘 잘 아시지만 중소기업에 제1차로 취업하는 것은 그냥 징검다리 정도, 다음 직장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왜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느냐 하면, 여러분들 중소기업에도 좋은 회사가 참 많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독일이나 특히 스위스, 근데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말이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00년, 200년을 이어오는 강소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997년도 IMF 외환위기에 터지니까는요, 그때 지금 말한 막 제일 많이 그 국민들 울린 게 은행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좀 좋은 성적에 들어간 사람들이 은행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은행은 제일 많이 해고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 많이 된 사람이 대기업에서는요, 직장을 자주 옮긴 사람이 제일 먼저 해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첫 직장, 둘째 직장까지는 좋습니다. 눈여겨봐서 잘 고르십시오. 잘 고르실 때 중소기업에도 좋은 회사가 많다는 것, 그리고 정하시면은 너무 자주 직장을 옮기지 마십시오. 그건 언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늘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업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악덕 기업주들이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있었지만 지금은 세월이 그렇게 나쁘게 경영해서는 오래가지 못하는 걸 많은 기업 경영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 활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해외 자본과 기술을 국내에다 라이센싱 해준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SK 정유회사에서는 합성고무 공장이 있습니다. 그 제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소위 고순도 약품이라는 게 반도체에는 필요를 합니다. 말하자면 불순물이 뭐 100만 분제 1까지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고순도 약품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회사의 자본과 기술도 제가 라이센스를 해줬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도 늘 겸손하게 일을 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고 또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 곤란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 많은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응원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든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많은 아니면 비교적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뭐 한국 선비의 최고 덕목이 청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저희 회사 직원한테 청부를 권합니다. 깨끗한 부자를. 부자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단지 깨끗한 부자여야 합니다.
그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큰 기업에도 있지만은 중소기업에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혹시 마음대로 안 될 경우도 있지만은 성장하는 산업에 들어가면 더 좋죠. 요즘 어떤 신문에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면 지금 있는 직업의 반이 없어진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의 많은 조언을 듣고 또 책도 보고 해서 가능하면 성장하는 산업 가까이에 가는 그런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참 우리 신문 보면 참 보기 싫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 면에서. 근데 그런 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 제가 친구들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우리 같은 장사꾼만도 못하다. 네, 제가 이게 약간 자기 비하적인 말이 됐습니다만은 장사꾼이라는 말이 저는 우리 회사에서 저희 같은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인으로서 참 자랑스럽다. 상인으로서 왜 자랑스러우냐 하면은 저는 철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기술이 없어요. 제게 있는 거는 신용과 인맥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죠. 삼각무역을 합시다. 우리가 만들어서 판을 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중국에서 만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베트남에다 팝시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가 일본에 팔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런 상인이 됩시다. 그런데 그런 상인에게는 확실한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오해하게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나라에도 뭐 개성 상인 무슨 뭐 저 존경받는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도 보면은 옛날에 에도 시대라고 그러나요? 전쟁 물자나 이런 것들 저 취급하는 상인들이 한때 잘 나간 회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회사 있지만, 근데 일본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오미 상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미 상인은요. 이 그런 무기나 이런 걸 취급하지를 않고 생활 필수품만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제, 설사약 같은 거, 또 생활 필수품, 그다음에 마차나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오지에 있는 곳에 발품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오미상인이 있습니다. 그 오미상인들이 일본의 유수의 상사, 종합상사나 재벌들의 모태가 되는 회사에 많은 인재를 공급한 게 오미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상인으로서 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상인으로서 국가에 우리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철학을 전공하셨든 뭐 인문학을 전공하셨든 대단히
학문은 중요하고 훌륭한 학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사회에 나가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에게 기여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께서 오랫동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질문 시간이 네요. 학생, 재학생분들께서 네,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따로 있습니까? 이동. 네,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질문 있는 학생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다가 저 포스터를 보니까요 사진에 제 사진이 있는데 조금 건방지게 보인 것 같습니다. 포스터에 제 사진이 그렇게 건방지지 않으니까 뭐 아무 질문이라도 해서 좋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여기 손 드셨죠? 가운데.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어느 때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은 회사 창업 초기, 중기, 지금인데요. 요즘 제가 느끼는 보람이라고 그러는 거면은 잠깐 내가 비쳤습니다만은 모든 게 사람이다. 사람을 기르자. 근데 사람을 기르는데 회사에서 오래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을 회사에서 기회를 주는 그리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노력하는 것이 지금 보람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앉은 여직원은 저희 회사 경영기획팀의 과장입니다만은 저희 회사는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좋습니다.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그리고 출산 육아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비슷한 어느 중소기업하고 비교해서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직원들이 만족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너무 하면 회사 자랑이 될 테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 뒤쪽에. 저 강연 중에 신용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사람과 대하다 보면 또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 보면 나는 신용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이 신용을 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그거 잘하면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시작을 창업을 해서 회사를 시작할 때 제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첫째가 우리 집 사람이 절대 집을 담보로 회사에서 돈 꾸지 마라. 집 절대로 안 주겠다. 집 문서 안 주겠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집 사람이 종업원 100명 이상 가는 회사를 만들지 마시오.
100명 이하로 하십시오. 뭐 그런 이제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사실 위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는 물건을 살 때 꼭 현금으로 사거든요. 어음을 발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건을 팔고 나서 어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받은 어음이 부도난 참 많습니다. 바로 손해로 이어지죠. 그런데 현금을 쥐고 내가 물건을 사면서 은행에 차입을 안 하고 또 관리상 고객들한테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하게 만듭니다. 내 스스로를. 그리고 중소기업이지만 제 회사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화공약품도 소위 업스트림 원유에 가까이 갈수록 양이 많아집니다. 근데 양이 많아지면은요 다 종합상사들이 탐을 냅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품목들은 저희 회사는 규모에 비해서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150여 가지 취급 품목, 200여 가지가 되는데요. 이런 품목들은 종합상사들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을 하다 보면은 많이 조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푸도를 요즘은 참 세월이 야박해졌는데요. 옛날에는 기업을 하다 부도를 낸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부도를 맞아도 어떤 때는 외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회생하는 수도 있고요. 회생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은 계획적으로 부도를 냅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부도를 내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은데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진짜 대책은 저희 회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오십시오. 그때 알려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재학생이시면 그래도 간단하게 좀 간단한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때. 저 이번에 들어온 16학번 류재성입니다. 전 다름이 아니오라 선배님 취미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취미요? 예. 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서부터 며칠 금주 월요일 날까지 인사동에서 개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한 40여 점 출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5년 사이에는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는 사진은 주로 한옥이고요. 그래서 또 마침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경상북도 도청 신청사에서 전시회를 다시 갔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신청사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현재는 사진 찍는 것이 취미고요. 그 이전에는 뭐 등산도 했고 그 다음에 업무상 소위 비즈니스 골프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골프는 전혀 안 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취미는 없고요. 저녁에 막걸리 한 잔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요.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쪽에. 수업이 끝나서 늦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10학번 김동근입니다. 예, 선배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인문융합 세미나 수업을 열심히 수강하고 있는데 사실 네, 그 우선 적지 않은 큰 금액을 쾌척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기업가 입장에서 돈이 잘 되지 않는 인문융합 세미나 뭐 사실
사실 예, 인문융합 세미나와 같은 그런 적지 않은 돈을 왜 이쪽에 쾌척하게 되셨는지 특정한 동기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 입장이 되어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철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화학약품 장사를 하는데 기술 쪽에 인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타이어 회사, 신발 회사, 슈즈 회사, 뭐 자동차 회사, 뭐 도료 회사 인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혹시 아 뭐 고려대학을 나왔다 뭐 무슨 과도 관계없고 기술 쪽에 원래 잘 알다시피 저희 때에는 고려대학이 이학부 공과대학이 없었습니다. 이학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생명과학대학인가요? 농과대학에 농화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인연이 있었고 고려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가서 무조건 형님 나 봐주십시오. 나 이거 뭐 어떻게 돼서 이런 물건을 내가 쓰는지 그 어플리케이션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속이지는 않고 좋은 물건 갖고 올 테니까 형님 사주십시오. 고려대학교 덕 많이 봤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갚아야죠. 두 번째는요.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인문학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문학 참 이 어려운 단어인데요. 저는 그 인문학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오랫동안 그 철학자든 사학자든 뭐 오랫동안 생각하고 사유화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아는 기록해놓은 어떤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철학과 교수님들 계시지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자꾸 교수님들 어려운 책만 써요. 교수님들끼리만 알아보는 책을 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학생만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나와도 갈등은 있습니다. 뭐 가정적인 갈등이든 직장인 갈등이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책도 좀 써주시고 인문학을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대신 철학과 사학과 뭐 문학과 뭐 이런 게 참 인문학의 융합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누가 읽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제가 우리 고려대학교의 문과대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되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마지막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1학번 김다한입니다. 네. 아까 사람과 신뢰를 중요시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믿음이 흔들리셨던 시기가 있으신지 근데 혹시 있으셨다면 그럼에도 그 둘을 여전히 중요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요. 내가 처음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요. 처음에 사람과 신뢰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네. 혹시라도 그게 믿음이 흔들리셨던 시기가 있으신지 예. 있으셨다면 그럼에도 그 둘을 중요시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는데요. 그 제가 믿음과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게 된 거는 기본적인 성격 탓도 있지만은 제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얘기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장을 갔는데 전혀 배우지 못한 분야에서 내가 직업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응원할 나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을 내가 확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또 내가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직장에서는 월급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 주머니에 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신뢰라든가 신용이 결국은 나의 자산이자 도구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입니다만은 신뢰와 신용을 얻는다는 것은요 조금 타고난 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뭐 마음에 없는 말을 남 앞에서 할 때는 좀 다리가 흔들린다든가 그건 타고난 면이 있고 뭐 그럽니다. 저희 실제로 제 친구들 일부는 저보고요. 아 좀 돈 좀 많이 벌고 좀 있을 돈도 좀 이렇게 좀 빼먹고 그 친구들 술도 사고 공무원들 돈도 좀 주고 해야 그게 소득 재분배 아니냐. 제 표현이 좀 나쁘죠. 나쁜데 아니 정말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죠. 그런데 그것을 체질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지금도 저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크든 작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생수처럼 맑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할 수는 없어요. 생수처럼 순수한 퓨어 워터 같이 그렇게 기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기업은 경영 못합니다. 그 대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하자. 그 대신 거짓말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그 제가 뭐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회사 방침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매출을 속이지 않습니다. 10원도 안 속입니다. 매출은. 그 다음에 특히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외환관리법이라든가 외환관리법 당연합니다. 돈 좀 있을 때 해외 구좌 갖는 거죠. 외환관리법, 뭐 관세법 이런 건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영업부 직원 보고 어떤 데는 술 한 잔 먹어도 좋다. 그런데 해외 고객에게 성접대는 하지 마라. 막말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이니까 즐기고 싶으면 너 혼자 즐겨라. 절대 성접대 하지 마라. 이런 원칙들이 우리 회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 신념이 나 제 아니면 우리 회사 문화가 지금까지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이 물처럼 깨끗한 건 아닙니다. 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네, 사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시면 굉장히 뭔가 타협을 해야 되고 정직을 지키기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정직과 신뢰 이런 게 선배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미덕이자 성품이었다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너무 사실 멋있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철학 학생들이 대부분 철학과 무관한 그런 분야로 진출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뭔가 불투명한 게 있었다면 오늘 선배님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그런 밝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부 시간 순서가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중구 선배님께 다시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권투를 바랍니다.